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푸우작가입니다. 알파7 마크4의 본 리뷰를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 중이었는데요. 그 와중에 꽤 여러분께서 이 녀석의 발열에 대해 물어보셨어요. 저 같은 경우는 4K60p로 긴 촬영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.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본 리뷰를 올리기 전에 간단히 발열 테스트를 먼저 해봤습니다. 테스트 환경은 23.4도의 실내에서 진행했고요. 온도 옵션은 고, 포커스 브리딩 보정과 소프트 스킨은 오프 상태입니다. S, HS, SI 이렇게 세 가지 코덱으로 각각 진행했는데요. 모두 4K60p 상태고 각 코덱에서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트레이트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. 테스트 영상 바로 보시죠. 먼저 XAVC S 코덱입니다. 두 번째는 HS 코덱입니다. 마지막은 가장 큰 사이즈의 SI 코덱인데요. 용량이 너무 커서 이 160기가짜리 CPU 익스프레스 A 카드와 128기가짜리 SD 카드를 함께 넣어도 녹화 시간이 간신히 60분 정도 나옵니다. 뭐 그 전에 발열을 꺼지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메모리가 꽉 차서 녹화가 종료되면 바로 두 번째 CF 카드를 넣고 연속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. 결과 보시죠.
정리하자면 4K 60p 상태로 S코덱은 51분 23초, HS코덱은 54분 19초, SI코덱은 99분 20초를 버텼습니다. 역시나 압축 코덱들이 발열에 더 취약했는데요. S코덱보다 HS코덱이 좀 더 길게 나온 건 좀 의외였어요. 물론 저 같은 경우 강의나 세미나, 인터뷰같이 긴 촬영들은 4K 24p나 30p로 촬영합니다.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길게 촬영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4K 60p 상태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모두 60프레임으로 진행해봤습니다. 쓰시는 분에 따라 이 결과가 짧을 수도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FX3나 S3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짧은 것 같죠? 아마도 두 바디에 비해 고화소 센서를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 테스트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전문 엔지니어들의 테스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짧게 알파7 마크4의 발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요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우산 모양으로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푸우 작가였고요.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. 푸바! I fell in love with the colors. They kinda tell me what I'm thinking. I fell in love with the way